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다 거대한 수기를 이루었고 천지의 수기를 다루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들을 술사라 하였다. 이 이야기는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우국 술사들의 이야기이다. 지나는 자리마다 모가지가 떨어져 내린다 하여 낙수 아름답지 않느냐? 이대로 안 죽어. 못 죽어. 왜 하필 이런 몸으로 들어왔을까? 덕분에 무사했슈. 지는 이만. 내가 왜 이러지? 이 몸뚱이는 이것도 못 올라가는 건가? 무등아! 꽉 잡아라! 아저씨! 돌려 돌려 돌려! 왜 돌려! 무등이 이렇게 몸이 약해서 어쩌냐? 저는 오늘 파문하겠습니다. 너에게 술법을 가르칠 스승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열나 강한 절대 고수로. 이댁 우기도련님이 기루에 돈을 치르고 너를 데려오셨다. 너? 그럼 여기서도 난 무덕이다. 도련님! 무덕이유! 그놈이 나를 왜... 반한 건가? 이딴 얼굴에? 침상을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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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지는 도련님이 원하는 걸 들어줄 생각이 없슈. 내가 너한테 이런 시중을 시키려고 데려온 건 아니야. 왜 이래? 낙수,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길 원해. 이 서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저 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이. 못 배워서 그렇지. 수련. 우리는 내가 수행하던 곳으로 간다. 마음 단단히 먹거라. 와, 여기 진짜 좋다. 무덕아, 여기 목욕탕도 있네. 놀러 왔어?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저게 진짜 이씨. 장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버려. 야, 너 칼을 진짜. 보이는 거랑 다른 자는 감추는 게 있는 거야. 유리 보고 있었어? 무더기가 보러 오자고 해서 훔쳐보고 있어. 그 무더기 너 유리를 좋아하는구나. 사모해유. 도련님, 지가 정리할까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아, 사무원되니께요. 너 정말 거짓말이 능한 아이구나. 그 눈빛 뭐지? 어려워서 쉬워서도 나오는 눈빛이 아닌데 그거? 계속 바람이 부나. 앞으로 그 아이의 의지를 꺾고 앞을 막아서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장욱! 장욱! 얘기 좀 하자. 야, 우가! 앞으로 장욱의 총림 출입을 금한다. 도련님? 아, 김도조! 자부심 가져서 돼. 도련님 잘 키웠어. 도련님, 기문을 열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도련님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언제 장욱 그놈을 완전히 꺾어줘야겠구만. 지금의 제가 세자저와 겨루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세입니다. 하지만 기세로 봐주는 이가 있으니 꺾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장욱, 죽어라! 저들과 싸운 게 알려지면 왕께서 대노하실 겁니다. 말로 꼭 아까 말로 써야지. 창자가 꼬일 것처럼 네 주인이 싫다. 아, 당연하시죠. 간이 타들어가게 네 주인이 밉다. 그러실 거구먼요. 그런 주인을 응원하던 너도 마음에 안 든다. 대호국 사대가문 자제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예전엔 자주 모였는데 장욱이랑 진초연이 파혼하곤 처음 모이네. 기름지다. 둘이 똑같은데 왜 파혼을 했대? 같이 살았으면 오지게 싸우다 둘 중 하나는 뒤졌을 텐데. 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양입니다. 그걸 당구도랑이 왜 맡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지금은? 알고 보면 알 정도. 지금은?
살아오며 나를 죽이려는 자들만을 마주했다. 딱 붙어 있어. 나를 살리려 애써준 건 네가 처음이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다시 만나도 너는 살려주마. 저는 송림 정진각에서 수행해서 술사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씨 집안 도련님으로 지내라. 덕분에 죽다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구나, 나의 제자. 너 괜찮아? 피 스승님, 미친 것 같아. 죽을 뻔한 게 그렇게 좋아? 좋아. 내 제자가 성장하고 있잖아.